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커피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가을 하면 커피, 커피 하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이 되면은 더 커피를 좀 이렇게 즐겨 마시고 아침이 되면 또 이렇게 커피를 항상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알고 마시면 훨씬 더 맛있게 그리고 커피의 풍미를 조금 더 이렇게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커피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가 아시아 국가에서 2위를 할 정도로 이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커피를 하루에 한 3잔에서 5잔 정도 꾸준하게 마셔주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방암을 예방하고요, 대장암을 예방하고, 그리고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을 12% 정도 감소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관상동맥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 기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커피가 간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거 모르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분을 빼고요. 그리고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셨을 때에는 간 기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일단은 단백질의 일종인 조눌린 생산을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간 손상을 막아주고요. 간 기능을 예방시켜주고 그리고 B형 간염, C형 간염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애터미 아라비카 블랙커피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라질의 원두와 콜롬비아 원두를 블렌드 에서 만들어 놓은 커피가 바로 아라비카 블랙 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커피 생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콜롬비아는 커피 생산 3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이 브라질의 원두와 그리고 콜롬비아의 원두를 블렌딩해 놓은 최고급 아라비카 블랙 커피이거든요. 근데 원두는 두 가지예요. 아라비카 원두 그리고 로부스타 원두 두 가지인데요. 아라비카 원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최고급 원두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일단은 둥글고 납작하고요. 안에 선이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단맛, 신맛, 감칠맛이 아주 특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향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브스타 원두인데요. 이 로브스타 원두는 생긴 것이 둥그렇고요. 선이 이제 직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맛이 강하고 향이 또 약해요. 그리고 평지에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애터미의 그 아라비카 블랙커피는 원두 분말 13%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커피를 드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커피를 맛있게 먹었는데 밑에 뭔가 잔여물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걸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것은 원두 분말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그냥 다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